엄마가 좁은 사악이마입니다. 이성훈이 강한 이마라서 직업에는 도움이 되지만 결혼에는 별로 좋지 못한 이마입니다. 이마가 좁으면 결혼이 안 좋고 고독수가 강합니다. 두뇌의 전환 빠르고 심사숙고형의 성격입니다. 늦게 결혼하면 이윤수가 액땜이 조금 되긴 되지만 귀가 얼굴에 비하여 작습니다. 귀가 작으면 이윤수가 또 강해집니다. 최대한 인내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거나 또는 자식을 안 낳고 살아가면 이윤수가 많이 액땜이 됩니다. 액땜하는 방법은 자식을 셋 이상을 낳거나 또는 자식을 아예 안 낳고 무자식으로 살아가거나 하면 이윤수가 많이 액땜이 됩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김우열 운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윤수 강한 사람들 모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우열이 이윤수가 너무 강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미간은 적당하고 눈썹은 적당한 길이고 하여 인복은 좋은 편입니다. 눈은 실눈은 아니지만 조금 실눈 같은 느낌의 눈입니다. 인복은 좋은 눈이고 조금 무덤덤한 눈에 속합니다. 말은 무겁고 행동은 민첩합니다. 말보다는 행동이 먼저 앞서는 그런 성격입니다. 콧등은 굵고 강직하여 성격도 강직한데 콧등이 조금 삐뚤어진 듯한 코입니다. 이윤수가 있는 코입니다. 그리고 코는 중년을 상징하는 부위라서 중년의 이성이나 재물 쪽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사고 조심해야 합니다. 인중은 연하인 중에 속하여 창의력이 좋은 편이고 생각하는 폭이 넓습니다. 입술은 조금 얇은 듯한 입술이라서 직업에는 도움이 되지만 결혼에는 별로 좋은 입술은 아닙니다. 인내심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입은 큰 폐에 속하여 서글서글한 성격입니다. 턱은 복숭아턱에 속하여 노년 말년으로 갈수록 재봉은 더욱 좋아집니다. 웃을 때 입 옆에 외범령이 두 줄 세 줄 생기는 범령입니다. 저런 외범령이 인복이 좋은 것이 장점이고 단점은 중년이로 이성관계 조심해야 합니다. 여자의 이하의 구슬수 휘말릴 수 있습니다. 광대는 현실적이고 냉철하고 현명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상입니다. 실천력이 좋은 성격입니다. 신체도 크고 튼튼하여 추진력과 행동력이 좋습니다. 귀는 지기에 속합니다. 재복과 직업은 좋은데 고집이 강한 귀이고 자기 중심적인 귀에 속합니다. 중년 이후로 부부간 트러블이 생기는 귀이기 때문에 중년 이후로는 가정에 충실해야 합니다.